신발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95,500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왓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쯤이면 저는 출장으로 아마 일본에 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맛있는 스시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리뷰할 신발은 굉장히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크게 뭐 예쁘다고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신발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와디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리뷰해주세요. 리뷰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름을 알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얼핏 알았는데 막 그렇게 자세히 관심은 없었는데 아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깨달았고 그 다음에 매장에 갈 때마다 그 제품들이 보이는데 나이키에서도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은 컬러 베리에이션으로 발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리뷰할 신발 제목 보고 오셨겠지만 바로 에어모어 머니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오아하는 일반 박스에 들어있는 것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탭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Air More Money라고 쓰여져 있고요. 제가 사이즈 비교도 하기 위해서 275로 얻어왔습니다. 스타일 코드는 AJ29980049고요. 블랙 블랙 검 라이트 브라운, 그러니까 블랙과 블랙 검, 그다음에 라이트 브라운, 밝은 브라운으로 되어 있다. 검이라고 하면 생고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특별할 것 없는 일반 박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안에도 특별할 것 없는 종이가 들어 있음을 아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신발이 나오게 되는데 좀 놀랍네요. 그럼 바로 이 제품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하셨던 에어 모어 머니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지금 보고서 가장 아장 눈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은 어? 옵템포랑 거의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위에를 이렇게 천 쪼가리로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렸는데 여기 위에 에어 머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업템포가 처음 나왔을 때 에어 머치 업템포가 있었고 에어 모어 업템포가 있었어요. 에어 머치 업템포는 요 뒤에만 에어가 들어가 있는 거, 모어 업템포는 앞까지 들어가 있는 거. 전장 에어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모어 업템포라고 했는데 그 전통은 그대로 가져간 제품. 그래서 에어 모어까지는 맞고요. 그 위에가 머니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자 아웃솔부터 이 미드솔까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바로 업템포랑 마찬가지 똑같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 나이키가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지만 사실 한번 썼던 주물을 다시 한번 쓰는 전략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디자인적인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비용 절감은 분명히 아닐 테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업템포의 미드솔과 아웃솔을 공정을 그대로 활용했고 위에 어퍼에 있는 천만 바꿨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이할 만한 점은 처음에 제가 에어쉐이크라는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느꼈던 그 충격과 약간 비슷한데요. 요 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끈이 이렇게 X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끈이 물론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작되고요. 보시면은 한 끈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끈이 여기서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끈이 여기서 위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묶어서 요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간지로 보입니다. 자, 옛날에 에어쉐이크가 나왔을 때 끈은 보통 이쪽으로 묶어야 되는데 여기서 묶어야 되는데 옆으로 묶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아, 역시 에어 로드맨이랑 너무나 잘 맞는 신발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신발과 거의 비슷한 이런 장점이라기보다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 모어 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의 채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리플로 리뷰를 요청해 주셨는데 사실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신지도 않은 한 농구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관심을 끌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들지만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고 있고 디자인이 잘 나온 제품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코를 보시면요 다 전부 다 가죽이 약간 누벅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질 자체도
보시면은 업템포와 거의 비슷한 재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검정색과 검 컬러를 봤는데요. 요 밑에가 생고무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모에 강하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이키 표시가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에어머니라고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한 개 더 이 커버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 덮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도 나이키 자수가 들어있고 여기는 에어머니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이렇게 싹 부끄럽게 가려주는 거죠. 나는 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싹 가려주면은 예쁜 디자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에를 한번 볼게요. 이거 신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이따 착샷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안에를 한번 볼까요? 슈트리가, 의미 없는 슈트리가 들어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나이키 에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죽 안에를 보시면, 이 안쪽을 보시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좀 텁텁할 것 같다? 더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발냄새 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밴드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밴드는 어디서 우리가 굉장히 볼 수 있냐면, 이 밴드는 업템포에서 굉장히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 밴드죠. 그 밴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밴드 커팅이라는 말씀 아시죠? 사이즈 작은 신발을 신을 때 밴드를 커팅한다는 건데, 이 밴드 커팅은 사실 업템포에는 크게 필요가 없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업템포는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안 되고, 밴드 커팅은 나이키 SB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옆에 밴드로 이렇게 쫙, 여기 보시면 SB 같은 경우에 여기 밴드가 안에 있거든요. 요거를 옛날에는 잘라서 막 사이즈 자기보다 작은 거 신고 그랬어요. 네. 신발은 본인 발에 맞도록. 그나저나 요거 너무 예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어 모어 머니라는 제품이고요. 한번 착샷 보고 오실게요. 와, 저는 이 제품이 묶어서 안으로 넣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로 묶였죠. 일로 빼는 거네요.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서 묶는 제품이네요. 아, 이건 좀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발끝에서 나쁘지 않은 느낌인데요? 네, 업템포랑 착용감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에어 달라머니가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잡아주는 느낌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업템포랑 똑같다. 디자인도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분위기 잘 탔으면 굉장히 하이프 좀 받았을 신발일 것 같은데, 여튼 저는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템포의 혼종이다, 변종이다, 새로운 디자인이다, 좋은 디자인이다, 나쁜 디자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 조금 리플 중에서 보기에는 살짝 불편한 거는 뭐 급식 신발이다, 뭐 중고딩 신발이다, 뭐 사실 이 제품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신발 중에 하나긴 한데, 그 표현 자체가 좀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급식을 먹는다고 해서 급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잖아요.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생은 낮추어 부리는 게 아닌데, 중학생 고등학생 낮추어 부리는 게 아닌데, 야 급식아, 뭐 심하게는 뭐 급식충, 이런 말들은 좀 그들을 낮춰 부르는 건데, 그들은 점심을 먹을 때 학교에서 주는 식사를 하는 거 외에는 크게 방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황인으로 태어났어. 근데 이 노랑아 막 이렇게 막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급식충 이렇게 부르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말이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바른말 고운말 전도사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격을 나타내잖아요. 뭐 제가 여기서 카메라 앞에서 5젓다리 하면서 막 떠들면서 할 말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단어들의 선택은 조금 지향하는 게 우리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한번 이거는 두서없이 여러분들께 한마디 그냥 드려봤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신발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좀 우리끼리 또 소통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